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2년 11월 5일 토요 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이제 금요 경마가 끝났고 토요 경마입니다. 금요 경마에서 배당이 많이 터졌어요. 그것도 뭐 얼토당토하는 배당으로 또 많이 터지기도 했는데, 그 와중에 한 대여섯 개 잡은 것 같은데요. 먼저 제주 삼경주가 첫 적중이 나왔죠. 6번마 와일드송의 5번마 스텝킹이었습니다. 10.1배짜리, 거기에 삼복승 25.9배까지. 제주 3경주 스타트 했고요. 자, 그다음에 메인 승부로 때렸던 부산 3경주였죠. 부산 첫 번째 메인 승부. 상한가 한방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갖다 때려 먹었습니다. 2번마 아름다운 인연은 대가리다. 거기에 대길이 팔리는 4번마 명성 차지 완전히 꺾었죠. 명성 차지 완전히 꺾었고, 거기에 외곽에 12번마 영광의 라이더도 완전히 꺾어냈습니다. 거기에 한 10배 정도가 나왔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문자 보내고 ARS 음성 녹음하고 나서 마감 한 3, 4분 전쯤 되니까 배당이 막 우두두둑 떨어졌죠. 자, 바로 5번마 퓨어매직이었는데요. 자, 2번, 5번. 뭐, 4배, 5배, 6배, 7배 이럴 때, 대끼리도 꺾고, 준대끼리도 꺾고, 7.2배까지 떨어졌습니다. 7.2배. 뭐, 우리 메인 한방 7.2배는 깔끔하죠. 돈 때리기도 좋은 배당이고요. 조금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쌍승식은 뒤집혀서 21.7배가 나왔는데, 아무튼 2번, 5번 찍어먹기 한 방, 상한가 한방 시원하게 찢어 먹었습니다. 그다음에 제주 7경주에서 배당으로 좀 잡았죠. 1번마 돌격계시가 뭐, 올대가리 팔렸던 그런 경주입니다. 일 놓고 쫙 배당이 떨어졌는데,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는 바로 8번마 명문군단이었죠. 명문군단을 놓고 때리자. 11번 백록비천이 65km 달고도 또 날라와줬습니다. 그래서 8번, 11번, 38.1배짜리, 거기에 삼복승으로 또 아나짜리 빼판 4번마 빛의 영광까지 붙여가면서 삼복승은 139.3배, 쌍복 삼복 아주 짭짜름한 배당으로 시원하게 배당으로 또 때려 먹었고요. 자, 그 다음에 7경주에 부산 A급 승부였죠. 제가 어제 올대가리 팔리는 1번마 희망펀치가 제가 브리더스 박제 마필이 가 있는 곳 비크루즈 마주님 마필이라 그랬죠. 좋단다. 준비 잘했단다. 바로 옆에서 제가 그런 마주님한테 소스와 정보와 확실한 내용을 받아도 조철이 겐또가 아니면 아니라는 얘기라고 제가 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완전히 꺾어냈죠. 1번 희망펀치 놓고 정상적으로 배당판이 뚫려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꺾어내고 우리가 놓고 때린 대가리가 뭡니까?
9번마 언브레이크죠. 네, 아쉽게 쌍승식은 좀 뒤집혀졌는데 11번마 에이스킬러 9번 11번 복승식 8.7배 쌍승식은 26.9배가 나왔고 이 3복승에 또 짭짤한 배당이 붙여졌죠. 3번마 크라우드원 김어수 11번 9번 3번 해가지고 3복승도 41.5배 A급 승부 또 하나 또 짭짤하게 먹었고 마지막 경주 부산 9경주였습니다. 7번 닥터 패션 1번 쏜살처럼 1번 7번이 뭐 대끼리 가까이 다 뚫리고 막 그랬었죠. 자, 1200m 적정거리 만난 4번마 오늘이 질주가 대가리다. 사놓고 일치했죠. 7번, 4번, 거기에 3복승 5번, 월드삭스까지. 그러니까 바람 이빨 불었던 1번 쏜살처럼이 아직 제가 결과를 못 봤는데 중간에 뭐 마체 이상이 있었는지, 모준호 기수가 말을 세우는 모습이었어요. 그죠? 3, 4코너 돌 때. 자, 아무튼 5.0배. 쌍승식은 11.1배고요. 3복승이 짭짤했어요. 8.7배 나왔죠. 그래서 복삼복 짭짤하게 갖다 먹으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고배당 짜리가 꽤 많이 터졌는데, 야, 그거를 뭐 한두 개좀더 때려냈어야 되는데 오늘 최고 배당 잡은 거는 한 130배짜리 그거 3복승 뭐못 사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자랑하면서 좀 얘기해야 되는 거는 복승식으로 일단 맞춰 드려야죠. 3복승은 여러분들 겐 또니까 아무튼 오늘 뭐 토요 경마에서 또 좋은 마번으로 또 한번 때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할 승부처 과천 2, 5, 7, 9, 10 제주는 3경주, 4경주, 6경주입니다. 그중에 메인 승부가 오늘 첫 번째 승부처가 메인이에요. 과천 2경주 요거 꼭 한번 때려 먹어야 됩니다. 과천 2. 자, 2경주 7경주, 10경주. 제주는 4경주와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리고, 자, 현금으로 SMS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좀 이른 시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또 새로 또 신규로 오신 분들이, 1경주 시작 전에 또 우르르 들어오셔가지고 조금 복잡했습니다. 가능하면 요 방송 끝나고 입금시켜 놓고 주무십시오.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한테 다 확인 문자들 갈 겁니다. 아무튼 방송 끝나고 가능하면 입금해 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입금 후에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최고 경마 채널 유튜브 조철 스타일입니다.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자, 영상 하단에 있는 좋아요, 엄지척 하나씩 눌러주시고, 영상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메인 승부라고 제가 예고를 드렸습니다. 과천 2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부터 들어갑니다. 네, 국산 육군 1200 결정 A형, 야, 2세 마필들 접전입니다. 자, 메인 승부 오늘 첫 번째 예측권 20장 딱 걸렸다. 요거, 오전장부터 한방 지져먹고 가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4번마 금빛마에 문세영이가 타면서 올 대가리가 팔립니다.
물론 뭐 직전 경주에는 문화일보배 상대가 좀 셌다고 치고 전전 경주에 컴플리트 웨폰이었나요? 1차기 금빛마가 꾸역꾸역 올라오면서 선입 전개하면서 2차기였는데요. 아싸란 결정력이 있는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뭐 임기원이나 정정희 기수하고는 또 게임이 안 되는, 우리 또 문세바리가 탔기 때문에 바람도 좀더 많이 불 것으로 보이고, 뭐 인기마 에 문세영이 올라가면 점배당 가까이 떨어지잖아요. 단승식 배당이. 자, 요거 4번마 금빛마를 쌍승식까지 대가리 한번 잡아낼 한 마리를 제가 노립니다. 자, 그래서 4번마 금빛마는 이빠이 해봐야 후착으로 요거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자, 4번마 금빛마가 올 대가리로 팔리지만, 그래봐야 3전 중에 2착 한 번입니다. 2착 한 번. 그죠? 3전 중에 2착 한 번이에요. 자, 이거는 대가리 못 치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자, 요번 경주에 노리는 쌍승식까지 노리는, 여기죠. 역상승식까지 노리는 대가리. 달러 박스 한놈 있다. 요 놈을 놓고 공략을 합니다. 현장에서 금빛마에다가 한방 때릴지, 아니면 또 하나 잠재력이 또 풍부한 놈한 놈이 또 출주를 합니다. 그래서 달러 박스에 엮어가지고 금빛마가 아닌 W 마필에다가 한방 중배당으로 한방 때릴 수도 있습니다. 자, 요거는 현장에서 여러분들께 함께 하기로 하고요. 아무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이경주가 메인 승부입니다. 자, 조철의 달러박스. 뭐첫 경주부터 제가 메인이라고 지금 썰레발이를 떨고 있잖아요. 뭔가 있겠죠? 뭔가 있으니까 조철이 떠드는 거 아닙니까? 자, 이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두 번째 승부처가 되겠는데, 오경주입니다. 오경주. 자, 국산 5분 1200 핸디캡 레이팅 35점까지고요. 자, 인기마 혼전 접전, 엇비슷한 놈들의 혼전 접전인데요. 자, 승부남 마필들, 그다음에 기존마 5군에서 이제 걸음을 늘리고 있는 그런 마필들, 이런 마필들이 부딪히는 그런 경주입니다. 뭐 여러 도 마필들이 출전을 하고 있지만 입상권 있는 마필들은 딱 5마리 정도로 압축을 합니다. 5마리 정도로 압축을 하는데 요번 승부처의 포인트는 5마리 중에 인기마 한 놈은 완전히 꺾습니다. 완전히 꺾고 축만 잘 잡으면 이번 경주 한구라 할수 있는 그런 따끈한 배당이 나오기 때문에. 자, 번호 순대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1번마 엘리트 룰즈죠. 김태희 기수가 5군 올라와가지고 지금 계속 3착 3착이에요. 하나는 다빈이가 탔고
직전은 테이 같았고, 8번 게이트, 3번 게이트, 자, 요번에는 딱 1번 게이트로 들어갔습니다. 뭐, 마주가 테이 종합건설이에요. 김태희 기수하고 좀, 뭐, 인연이 있고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그, 기분상 그런 게 있겠죠. 김태희 기수도, 자, 마주 회사 이름이 테이 종합건설이다. 이겨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직전에는 출발하면서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늦게 날라오면서 3차. 그 직전 경주에는 잘 붙었는데 이 티지 석세스하고 가나 패션이 잘 뛰었어요. 자, 요번에 1번 게이트에 들어가 있는 엘리트 룰즈고요. 자, 요거 승군전 맞은 놈이죠. 데뷔전에서 곧바로 갖다 때렸습니다. 1번 게이트에서 선행받고 한 바퀴 잡아 돌렸어요. 자, 이제 경주거리 1000m에서 1200으로 올라왔고, 문세영이 탔고, 거기에 1.5 감량 있고, 자, 2번만 나올 천지, 만만치 않죠? 하지만 요번 경주 선행 경합이 많아요. 뭐, 4번 나올 세상, 6번 순간터치, 7번 원머러시, 10번 불에 가서 만만치 않죠? 자, 2번만 나올 천지가 데뷔전 모습처럼 편한 선행을 때리고 나갈 수 있겠느냐? 요거 관전 포인트죠. 2번만 나올 천지. 걸음이 늘고 있는 마필이고요. 자, 또 하나 나올 세상입니다. 자, 이경호 맞을 거예요. 두놈 다. 나올 시리즈 두 마리가 다 나왔습니다. 자, 이 나올 세상이라는 마필도 직전 경주 앞선 전개하면서 문성혁이가 1200, 대가리 팔렸던 PNSI인가요? 그거를 대가리를 따고 쌍승시까지 대가리를 쳐줬어요. 자, 이 이경호 마주의 4번 나올 세상, 2번 나올 천지. 자, 어떤 놈이 진카냐? 4번만 나올 세상도 승군전 맞았지만 직전 경주 모습, 만만치 않았던 놈이고요. 자, 이 6번마 순간 터치입니다. 순간 터치. 5월 14일 날, 용근이가 선행받고 한 바퀴 잡아 돌렸죠? 요때. 선행받고 한 바퀴 5월 14일 날 잡아 돌렸는데, 자, 그 다음에는 따라가는 작전, 아니면 뭐 선행을 못 받고, 그래도 계속 인기 1위 팔리다가 직전 경주는 안 팔렸어요. 그때 슬그머니 따라오면서 4착으로 갖다 붙였습니다. 6번만 순간 터치, 이제 5군 적응 다 했죠. 직전 경주도 제가 볼때 이거 승부 의지만 있으면 2착으로 했던 건곤일척 정도는 따라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 자, 그렇게 보였던 6번만 순간 터치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또한 마리. 9번마 세네퀸이죠. 자, 요 8번마 PNS싱은 조금 아까 나올 세상한테 따였다 그랬죠? 매니피새끼인데, 자, 이거는 꺾고 갑니다. 뭐, 팔리든지 말든지 이거는 현장에서 얼마나 팔릴지 모르겠는데, 8번마 PNS싱은 2착 승군한 놈 꺾고요. 자, 9번마 세네킨입니다. 세네킨. 얘도 선행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주행심사에서 선행을 받고 멋지게 통과를 하고는 데뷔전에서 우리 바지 기수죠. 이용호가 타고도 선행으로 한 바퀴 잡아 돌렸어요. 직전 경주는 라온 자이언트 때문에 선행을 못 받고
따라가면서도 이차게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 배고픈 이용호 기수. 외곽이지만 승부의지가 또 남다를 수 있는 그런 마방의 그런 마필의 그런 기수입니다. 요새 홍대유 마방 6조, 조철하고 갑장이라 그랬죠. 우리 조철 스타일의 인터뷰도 몇번 해준 갑장 친구인데요. 뭐 의리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용호한테 계속 맡기고 있는데 열심히 타야 되겠죠. 그래서 1번 엘리트 룰즈, 2번 나홀 천지, 4번 나홀 세상, 6번 순간 터치, 9번 세네킹까지. 1번, 2번, 4번, 6번, 9번. 자, 요렇게 다섯 마리 안에서 끝날 수 있는 그런 경주인데요. 요 다섯 마리 안에 자를 놈 자르고 조철이 째려놓은 달러박스 대가리 한 놈, 그놈을 놓고 짭짤한 중배당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5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행운의 럭키 세븐 7경주 가겠습니다. 자, 혼합 4군의 1400 핸디캡 레이팅 50점까지고요.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자, 제가 요 위에 5000복이 인기 대가리 맞냐? 달러박스 다른 놈을 하나 놓고 간다. 다른 놈을 하나 놓고 간다. 얘기를 말씀을 적어 놨습니다. 레이스 포인트에. 자, 이 2번 마 5000복 직전 경주 물론 잘 뛰었습니다. 그런데 대가리에 붙여서 백판짜리였어요. 인기 11위. 문세혁 기수가 잘 탔습니다. 인기 1위에 붙여서 인기 11위짜리가 붙어와가지고 복승식 73.6배. 자, 근데 그래봐야 이거 승군마입니다. 역시 뭐 매니피 새끼는 그래도 기본 가닥질은 다 해줍니다. 그죠? 아무튼 2번마 이 5000복이 자, 요번에 이제 4군 올라오는 그런 경주인데, 4군에는 그렇게 만만치 않은 놈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 7경주의 메인 승부의 포인트는요, 자, 이 결국은 2번마 5000복인데요. 자, 요거를 의심을 하는 그런 경주다. 자, 이거는 뒤로 돌려놓고, 뒤로 돌려놓고, 다른 마필들이 분명히 나머지 마필 중에서 현장 가문은 또 바람 부는 놈이 요 중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바람 부는 놈이 분명히 있을 건데. 제가 여러분들께 우리 조철 스타일, 징검다리를 또 찾아주시는 우리 팬 여러분들께 하나 또 팁을 드리자면은, 우리 승부 막권 중에 있을 한 놈, 바로 이 10번마 야무진 죄수입니다. 자, 요 놈은 대가리를 놓던 주력으로 가던 꼭 챙겨가야 되는 그런 마필이다. 자, 안병기 마방에 다비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얘도 보면은, 직전 경주에 배당 내고 들어왔죠. 한별이가 타고, 배당을 내고 들어왔습니다.
한별이가 인기 9위인데 장산몬스터에 붙여가지고 이것도 52.9배. 자, 더퀸 저스티스가 그 다음에 지난주에 들어왔죠. 그죠? 편성이 약한 편성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10번마 야무진 재수 여러분들께 팁으로 또 한번 바닥에서 날라올 수 있는 그런 추입 타임만 잘 잡는다면 거기다가 또 다비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한 템포 빠른 외곽 무빙 아니면 뭐 참고 타다가 선추입 전개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팁으로 자 오늘 두 번째 메인입니다. 예측권 20장. 대가리는 2번마 5,000복이 팔리지만 자 우리가 노리는 놈은 10번마 야무진 재수 우리 막권에 분명히 핵심으로 가져갈 그럴 막권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7경주 달러 박스 여러분들께 뭐 거의 공개를 해드린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놈의 붙일 놈한 놈, 야무진 놈한놈또 있으니까, 자, 달러 박스에 붙여가지고,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 방, 메인 승부 두 번째 메인, 현장 예상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네 번째 승부처가, 예, 9경주, 후반부 9경주입니다. 9경주 2등급 1800 별점 B형 레이팅 80점까지입니다. 레이팅 80점까지. 자, 요번 경주는 찍어먹기 한 방으로 들어갑니다. 현장 가면은 아마 혼전성 경주로 펼쳐질 겁니다. 혼전성 경주로 펼쳐질 것 같은데 대가리만 하나 잘 잡아드리면 이번 경주도 우리가 항구라 할수 있죠. 제가 레이스 포인트에다가 1번마 그레이캣 문세영 올려놨죠. 이번 9경주에 우리 놓고 때릴 대가리는 현장에서 별 이상 없는 한 1번마 그레이캣입니다. 자, 뭐 문세영이하고는 9월 달에 이미 자, 우승 각을 한번 맛봤고, 직전에 박태종 기수가 좀, 초반에 발주가 좀 밀리면서, 원평 가속에 머니치프, 짭짤한 배당으로 들어왔죠. 9배짜리. 요번에 문세영이가 탔습니다. 문세영이가 타면, 다른 기수들보다 한 박자, 반 박자는 빠르게 나옵니다. 자, 요거는 뭐, 모래맞음은 헬렐레, 뭐, 이런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유리한 전개를 펼칠 수 있는 1번 꽃자리에 들어갔다. 대가리입니다. 자, 1번 그레이캣을 대가리 놓고, 뭐, 3번, 이쪽으로 갑시다. 많이 팔려요. 이 1번마 그레이캣도, 인기마로 팔리긴 팔리는데 다른 마필들도 많이 팔립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인기 1위는 아닐 것 같아요. 인기 1위는 맞는데 평균 배당이 좀 높다. 압도적인 인기 1위가 아니잖아요. 보면. 그래서 평균 배당이 좀 높다. 더 때리기가 좋다는 얘기죠. 자, 이거 1번마 그레이캣 놓고요. 자, 뭐 3번마 장산, 직전에 같이 뛰었던 머니치프, 라온핑크, 원더풀 K, 그 다음에 김용재 마주님 거 이거 원평 가속. 그죠? 거기에 요거 11번 롱라인도 거의 빼판성인데. 자, 요것도 조심하셔야 되는 마필입니다. 김정준이에서 지금 장출로 딱 바꿔놨어요.
자, 1번 그레이캣을 놓고 어디다가 때리느냐. 자, 뭐, 이런 마필들, 지울 마필들이 세 마리 있다. 세 마리 인기 말을 껐기 때문에 요번 경주는 1대가리 놓고 찍어 먹을 메리트가 충분히 있는 그런 경주다. 그래서 9경주, 오늘 네 번째 승부처, 찍어 먹기로 지정을 하면서, 우리 팬 여러분들이 또, 1번 그레이캣을 놓고 편한 마음으로 짭짤한 배당에다 찍어 먹을 수 있게 깔끔한 예상으로 현장에서 여러분들께 함께 하겠습니다. 자, 9경주 오늘 네 번째 승부처,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요. 자, 오늘 이제 세 번째 메인이자 마지막 과천 메인 승부, 라스트 10, 10경주입니다. 북산 3군의 1400 핸디캡.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요번 경주도 제가 직전에 아쉬웠던 한 놈, 쌍승식까지 노린다고 해놨습니다. 쌍승식을 좀 강조를 해놨어요. 직전 경주에는 제가 요놈 나올 때마다 대가리를 놓든지 빼든지 했는데, 직전 경주는 다쳐만 갔었습니다. 자, 요번 10경주에 대가리가 뭡니까? 9번마 아스펜 태양이 압도적인 인기 1위로 가죠. 뭐 문세영 기수 탔고, 그죠? 자, 문세영 기수 탔고, 부담 중량이 무려 5.5kg가 늘었어요. 조금 버거워 보이죠? 53kg에서 갑자기 57.5입니다. 물론 문세영 기수가 스포츠 서울배 대상 경주에 57kg, 이때 동일 부담 중량 다 달고 결국은 승부사하고 컴플리트 스윕인가요, 이게? 말 이름이 헷갈려요. 결국은 얘네들을 못 땄어요. 요거 우리가 한 방으로 맞췄죠? 4배짜리. 100길인데 배당이 올라갔어요. 아, 준대길이었구나. 그때 삼착을 하고는 휴식길을 좀 갖고, 휴양 갔다 와갖고는 직전 경주 혼합 3군에 출전을 해가지고 대가리를 쳤습니다. 자, 그런데 53에서 이번에 57.5다. 와봐야 후착이다, 이게. 와봐야 후착. 9번 아스펜 태양. 그래서 요번 세 번째 승부가 재밌다는 얘기입니다. 압도적인 인기 1위죠. 아스펜 태양. 자, 그렇다면은 요번 경주에 이 아스펜 태양을 역상승식까지 이길 한 번. 일단은 주력으로 한방 때려야죠. 아스펜 태양으로. 자, 과연 요 달러박스. 제가 쌍승식까지라 그랬어요. 쌍승식. 57.5까지 부담이 올라가 있는 9번마 아스펜 태양은 와도 후착이다. 요번에 아스펜 태양을 따면서 쌍승식까지 대가리 칠 조철의 달러박스 한 놈, 따끈따끈한 놈한 놈을 잡아놨기 때문에 마지막 10경주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직전 경주에 컨디션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습니다. 이번 경주 대비해서 훈련도 잘 해놨고,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 요거 역시도 조철이 몇안 되는 잘 아는 그런 마주님의 마필이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자, 요거 10경주 현장에서 쌍승시까지 멋지게 한번 꼽겠습니다. 조철의 예상을 계속 들으신 분들은 조철이 어떤 놈을 얘기를 하는지 대번에 아실 겁니다. 예전에 대통령배도 우승을 했던 경험이 있는 그런 마주님이라 그랬죠. 여기까지 제가 힌트를 드리고, 현장에서 고놈을 쌍승식 대가리까지 노리면서, 자, 오늘 세 번째 승부처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과천 경마 승부처 다섯 개 모두 함께 했는데요. 자, 이제 제주 경마는 3경주, 4경주, 6경주라 그랬습니다. 오늘 제주 경주는 중간에 좀 승부처가 있는데, 제주 경마 역시도 상당히 재밌는 그런 편성으로 짜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좀 재밌는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현금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요 방송 끝나고 바로 입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찍 주무시고 내일 첫 승부 2경주부터 메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2경주가 발주 시각이 11시 35분이에요. 그러면 좀 일찍 서두르셔야 되겠죠. 일찍 오자마자 막 문자 느랴 뭐하라 그러면 여러분도 바쁘고 조철도 바쁘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현금 문자 신청 좀 일찍 부탁드린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중간 방송 홍보,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구독 안 하신 분들 좋아요도 엄지척 하나씩 꼭 눌러주시고요. 자, 이제 제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3경주로 들어갑니다. 제주마 5등급 1000m 핸디캡이고요. 3번마 동방챔프입니다. 동방챔프. 휴양 갔다 왔는데 마필 상태 최고조입니다. 상태 제일 좋고 아주 재검 주행심사 봤는데 아주 날라다닙니다. 뭐 이거 뭐 신속한 이런 애들 전부 1군 2군에 있는 애들이잖아요. 주판 1억 1분 04초 4 날라갔죠. 별입니다. 별. 3번마 동방 챔프 요 놈을 대가리로 놓고 찍어먹기 한방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후차권에서 뭐 이놈 저놈 많이 팔리는데 조철이 요런 거 또 주특기 아닙니까? 3번마 동방챔프는 대가리고요. 자, 후차권이 외곽 게이트에 다 밀려 있어요. 4번마 인류시대하고 나머지는 8, 9, 10, 11 전부 외곽으로 밀려 있는데, 야, 여기서 이런 놈들은 왜 팔리냐? 불안한 인기마 자를 놈들 싹 자르고 때리고 바치기 두 방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3번 동방챔프를 놓고, 자, 때리고 바치기 두 방이면은 요번 경주 승부가 될 것 같아가지고,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 3번마 동방챔프를 놓고 여러분들께 짭짤한 배당으로 한방 찍어먹고 시작을 하겠다 예고를 드리면서, 자, 제주 첫 번째 3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제주는 이제 4경주 6경주가 메인이죠. 먼저 첫 번째 메인 승부 제주 4경주입니다. 1000m 핸디캡 레이팅 60점까지. 자, 제가 요 위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승분 전에 기수가 변경됐고 거기에 외곽으로 밀렸다.
해놓고 메인 승부 달러 박스 올려놨죠. 자, 어떤 놈을 조철이 가리키느냐? 바로 10번마 햇살입니다. 2연타예요. 데뷔 전에 대가리. 직전에는 강수환이가 승군전에 또 대가리. 자, 요번에 또 승군전이에요. 감량 4kg 또 받았습니다. 동거리 1000m예요. 당연히 10번마 햇살이가 대가리가 팔리겠죠. 그죠? 그런데 조철의 눈깔에는 요놈이 승군전에 기승기수도 강수환이에서 이소연이로 바뀌었고, 햇살이라는 마필이 1번 게이트, 2번 게이트 받고 한 바퀴씩 잡아 돌렸는데, 요번에 10번 게이트다. 여러 가지로 3박자가 조철이 마음에 들질 않는다. 그래서, 뭐, 당연히 이거 대가리 팔리잖아요. 10번 마 햇살이. 그런데 제가 세 가지가 불안하다. 자, 이게 6군하고 5군하고 거기에다 이제 4군인데, 물론 마필의 능력하고 부담 중량 감량하고 이런 것 따지면 이거 그냥 널널하게 쌍머리 들어와도 이상할 것 없어요. 그런데 항상 요런 놈들이 승군전 가다 보면 어이없게 자빠이 때리는, 그러니까 뭐안 가는 게 아니고 무너지는 경우 여러분들이 왕왕 보셨을 겁니다. 조심해야 된다. 조철이 그래서 뭐를 조심하는지 3박자를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곽 게이트에 밀려 있고, 기승기수 이소연으로 바뀌어 있고, 그죠? 승분전이고. 자, 10번마 햇살이. 자, 요놈을 뒤로 돌려놓고, 결론은.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노리는 놈은 달러 박스가 배당이 나오겠죠? 최근 보여준 게좀 딜딜해가지고, 요놈이 안 팔리고 덜 팔리고 하는데, 자, 승군전 올라온 10번마 햇살이 같은 놈, 빰따대기 한대 때리면서, 여기가 4군이다 하고, 한수 가르쳐 줄 놈, 달라빡 산 놈을 쟁겨놨기 때문에, 자, 4경주, 고놈을 대가리로 놓고, 시원하게 한구라 하겠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주 두 번째 이자 마지막 승부처 제주 6경주. 오늘 마지막 메인 승부입니다. 제주 6경주 할라마. 오랜만에 이제 할라마 2등급 1200 핸디캡이고요. 자, 이제 할라마 경주가 얼마 안 남았죠. 올해까지 하고 땡인데. 모든 마방이 할라마는 대부분 다 최선 승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뭐 11월, 12월 지나면 끝인데. 자, 이번 경주 능력세 비슷한 놈들의 혼전 접전인데, 불안한 인기마가 그중에 또 한두 마리가 보입니다. 일단은 뭐한 4파전 정도로 팔릴 것 같아요. 1번마 대명사. 기습 현행 때리고 나갈 수 있는 놈이죠. 그 다음에 3번마 청마 투지. 자, 청마 시리즈. 차창일 마주님. 우리 안진이원하고 같이 차창일 마주님 동해에 있는 차창일 마주님 댁에서
제가 라이브 방송도 찍고 그랬죠. 총맛 시리즈. 최근 꾸준하게 착승권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2착, 3착, 4착. 김홍건이, 힘 있는 김홍건이하고 어울리는 3번마 총마 투지 있고요. 자, 9번마 메테오. 9번마 메테오. 직전 경주에 곽석이가 무빙을 뜨면서 대가리 갖다 꽂았습니다. 그 빛의 승리하고 청마 투지를 내가 떨어뜨렸죠. 곽석이의 기습. 자, 이번에는 2kg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가 있지만, 아낄 이유 없죠. 직전 경기에 어떻게 타는지, 곽석이가 타는 방법을 알아낸 9번마 메테오. 역시 같이 뛰었던 10번마 빛의 승리. 장우성이가 직전에는 메테오한테 한방 맞았는데, 대가리 뺏겼죠. 요거 조심해야 되는 마필이죠. 빛의 승리. 자빠이 자빠이 때려놓고 자기네들 꼴리는 대로 한 방씩 싸먹는 그런 스타일의 작전마입니다. 이거 10번마 빛의 승리는. 자, 요 빛의 승리까지. 자, 요번 경주에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어찌됐든, 이제 이 한라마 경주들은요, 전부 최선 승부다. 얼마 안 남았다, 한라마 경주, 이제. 이제 나머지 다 나가야 되는데, 애끼면 뭐해? 똥 되는 거지, 그죠? 한라마 경주, 무조건 다퉈지는 승부가 예측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마필이 1번 대명사 청마투지, 거기에 메테오 빛의 승리. 자, 이말 중에 불안한 인기마 무조건 한 마리는 날라갑니다. 무조건 한 마리는 날라가고, 나머지 중에서도 이 강남시나 한란, 제주자랑, 자, 이 중에서도 특히 이 7번마 한란, 얼레벌레 인기마들 부담이고 뭐고 무너지면 요거 7번마 한란도 W 마필로 꼭 챙겨가셔야 됩니다. 아무튼 요번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이건 진카 승부가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진카 승부가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자, 예측권 20장. 조철의 달러 박스. 마지막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요 마지막 제주 6경주 메인 승부까지 상한가로 시원하게 마무리하겠다. 약속을 드리면서 제주 6경주 벤츠 한 대, 불안한 인기만 꺾고, 시원하게 한번 상한가 한방 때리고 제주 경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월 5일, 토요경마 승부처 과천 2, 5, 7, 9, 10 제주는 3, 4, 6 그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이 2경주, 7경주, 10경주 제주는 4경주와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내일 토요경마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